미스터트롯 시즌2 준결승전 다음 경연자 불러봅니다. 구수하고 걸쭉한 목소리에 반전 매력의 소유자 트롯 밀크남 기호 8번 최수호. 최수호 씨는 21살의 풋풋한 외모와 젊은 감각으로 미스터트롯 시즌2를 대표하는 MZ세대입니다. 작곡가 신곡 미션에서 최수호 씨가 부를 노래는 작곡가 구희상님의 조선의 남자입니다. 조남. 최수호 씨는 TV조선의 조선의 남자가 되겠다는 강한 포부를 그걸 노렸네. 노렸어. 야망가네, 야망가. TV조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뽑아주셔야 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 곡을 작곡한 구희상 작곡가는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희경의 칼퇴근 곡 작업에 함께한 세미트롯의 마이다스 손이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 노래는 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성실함과 인내를 통해서 찬란한 인생이 눈앞에 펼쳐지길 기대하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제가 최초 2연속 진을 해서 정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잘 헤쳐나가서 또 현명하게 이겨내볼 생각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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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희상 작곡가의 조선의 남자! 음악 주세요. 아이고 고아라. 냄새가 펄펄 나게 뛰어다니고 피곤한 목 족잡으로 몸을 달랜다. 덧거시는 운동화를 고쳐 신고서 꿈을 향해 나는 달린다.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멈출 수 없는 이 생활. 조선의 남자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뛰어다니고 허기진배 김밥으로 배를 채운다. 푸른 하늘 쳐다보며 한숨 내뱉고 다시 한번 나는 달린다.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멈출 수 없는 이 생활. 조선의 남자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찬란한 내일을 꿈을 꾸는 초사대 남자 꿈을 꾸는 초사대 남자 이거 입질 걸렸어 입질 걸렸어. 야, 입질 걸렸어. 최수호 씨의 경연이 끝났습니다. 아, 아주 뜨거운 반응입니다. 세미트롯에 도전한 최수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마스터분들 마음에 결정하시고 점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오케이. 마음에 결정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퍼포먼스 협회에도 예. 의견이 정리가 됐습니까? 아, 저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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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그 누구도 못지않은 그 조선의 남자거든요. 그래서 팀이 조선의 남자 뽕숭아학당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 그리고 화요일은 밤이 좋았다지 찬란한 내일을 위해 꿈을 꾸는 조선의 남자 예. 너무 감동이 많아서 지금 울컥했어요. 아, 붐 씨의 노래입니까? 아, 예, 수호 씨. 이건 나의 너무 노래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예, 주영훈 마스터. 지금까지 참가했던 분들 중에 가장 본인하고 제일 잘 맞는 옷을 딱 골라 입은 것 같아요. 미디움과 라지 사이에 아무도 입지 않을 딱 사이즈에 정확하게 맞추는 옷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디가 매력적이었냐면 후렴도 계속 귀에 남지만 최수원 씨가 소리를 했던 사람으로서 낼 수 있는 장점을 그 벌스 부분에 도입부에 꺾는 소리들을 그 도입부에 다 넣어주니까 여긴 이렇게 노래를 잘하네? 그리고 후렴은 또 노래가 들어오고 땀 냄새가 펄펄 나게 뛰어다니고 피곤한 목 족잡으로 몸을 달랜다 조선의 남자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그래서 완벽하게 이 조선의 남자라는 노래가 지금도 계속 귀에 맴돌 수 있도록 가장 잘 가창을 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진성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소년에서 청년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왔는데 서서히 익어간다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 네. 그리고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 하이톤을 사실 배분을 할 때 굉장히 무리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하이를 할 때는 아 지금부터 저는 하이로 갑니다라고 전조가 있는 건데 우리 최수호 씨는 그런 것이 무리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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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멈출 수 없는 이 생활 지금까지 해온 그 스타일대로 그대로 가시면 분명히 내일이 보장되는 그런 훌륭한 가수가 되지 않을까. 네네. 여기서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아 예예예. 예. 브라보 브라보. 네. 자 이제 준결승전 신곡 미션 구이상 작곡가의 조선의 남자를 부른 최수호 씨의 마스터 점수는 몇 점이나 나왔을지. 점을 주신 분의 점수와 기대된다. 기대된다. 과연 몇 점이나 받았을까요? 최수호 씨의 최고 점수, 최저 점수 확인합니다. 터지나요? 보여주십시오. 몇 점 받았을까요? 최고 점수 100점, 야~ 최저 점수 97. 터졌어요. 최저 점수 터졌어요. 97. 와~ 최고 점수 100점. 와~ 최저 점수 와~ 맞았어, 맞았어. 와~ 네, 그럴만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와! 와. 대박. 최저점수 97. 우와! 터졌어요. 최수호 씨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히 진을 두 번 하는 게 아니야. 맞아. 야, 이러면 조선의 남자 되지.